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1.ACC8, 열어서 대여 관리폼의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 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반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대여 관리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정보 CMD 비디오 정보 이렇게 찾기 힘들 때는 속성 시트에서 찾아주면 되죠. CMD죠? CMD 비디오 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비디오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해라. 현재의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만 표시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디오 번호, 현재의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표시가 되도록 하고, 자, 매크로 이용해서 작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비디오 정보로 지정하시오라고 했네요. 매크로가 나오면 우선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만들어 놓고 폼을 열어야 되니까 open form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open form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폼을 연다고 했으니까 비디오 폼 선택해 주고 조건문을 작성해 줘야 되죠. 문제에서 현재의 비디오 번호에 해당하는 비디오 정보만. 그러면 비디오 번호라는 필드 레코드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있습니다. 이것과 대여 관리 폼의 TXT 비디오 지금 여기 있는 이폼 TXT 비디오 번호가 같은지 비교해 주면 되겠죠. 대여 관리 폼의 TXT 비디오 번호 TXT 이 여기 있죠. 자, 요렇게 요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고요. 자, 얘 눌러서 이 매크로의 이름은 비디오 정보죠.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온 클릭에 비디오 정보를 선택을 해 주면 되겠죠. CMD 비디오 정보를 클릭하면 비디오 번호와 이 폼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디오 번호와 같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대여 관리 폼을 열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디오 폼을 열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 사항은 역시 이번엔 CMD 고객 정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CMD 자, 고객 정보 이 버튼이죠. 이것을 클릭하면 고객 관리 폼을 여는 프로시저 동일한 문제인데요. 앞에선 매크로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프로시저로 작성하시오라고 했네요. 고객 관리 폼의 고객 아이디가 현재 폼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고객만 표시되도록 해라. 자, 고객 관리 폼의 아이디, 고객 아이디. 자, 이거의 레코드 원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코드 원본이 대여 목록이고요. 대여 목록 쿼리. 자, 여기 살펴보면 그 다음에 문제에서 고객 아이디와 대여 정보, 고객 아이디. 자, 이 고객 아이디가 전화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전화번호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고객 아이디와 TXT 전화번호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전화번호와 고객 아이디를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얘의 레코드 원본은 대여 목록인데요. 이 대여 목록은 뭐 보나 안 보나 이 고객 테이블을 쿼리로 가져왔겠죠. 여기 보면 여기 고객 테이블을 이 쿼리 내용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문제는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성을 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작업을 제대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CMD 고객 정보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do command open form 폼을 열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폼 이름은 고객 관리 폼이었고요. act normal filter name은 없고요.
그래서 고객 ID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TXT 전화 번호라는 이 컨트롤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 고객 관리 폼을 열어라. 자, 이건 이제 뭐더 부연 설명이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죠?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대여 현황 CMD 대여 정보. CMD 대여 정보. 자, 이거 클릭하면 고객의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표시하는 프로시저 작성. 이벤트 프로시저.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니까 작성. 아,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었죠. 자,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를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자, 조건이 걸려 있고 개수를 구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냥 카운트 함수로 구할 수는 없고 도메인 집계 함수 중에서 dcount는 어떤 테이블에서 필드를 카운트 개수를 헤아릴 텐데 그냥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개수를 헤아려 준다. 그래서 dcount 함수가 아주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는 txt 전화번호니까 자,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txt 고객의 대여 횟수와 연체 횟수를 표시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것인데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를 계산해서 대여 횟수 컨트롤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txt 대여 횟수라는 컨트롤 N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 dcount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dcount 함수에는 인수가 세 가지가 들어간다. 첫 번째는 필드명. 여기서 필드명 뽑아낼 필드명은 대여 번호의 개수죠. 대여 번호의 개수. 가져올 테이블 적어줍니다. 대여 테이블. 자, 여기 조건이 들어가죠. 첫 번째 조건은 전화번호랑 같다. 자, 폼들 중에서. 자, 이 느낌표는 경로 표시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폼들 중에서 대여 관리 폼 안에 있는 txt 전화번호랑 같은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보통 매크로 할때식 작성기로 작성을 했던 부분이죠. 익숙하긴 익숙할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xt 연체 횟수에는 그 다음 지시사항을 보면 되죠. txt 연체 횟수 컨트롤에 표시할 것은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에 해당하고 연체료가 0을 초과하는 대여 번호 필드의 횟수라고 했습니다. 역시 dcount, count 이용해주면 되고요.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하다. 테이블은 역시 대여 테이블에서 그다음에 대여 번호 필드. 자, 조건만 입력해주면 되죠. 조건. 역시 전화번호랑 같다. 앞에서 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죠? forms 경로 표시 대여 관리 폼에서 txt 전화번호 컨트롤과 같은 경우 여기서 하나 더 있죠. and 연체료가 크다 0 0을 초과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을 초과하는 이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여 내역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이것은 CMD 레코드 삭제, CMD 레코드 삭제. 자, 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대여 내역 삭제 쿼리 실행해라. 자, 쿼리 보면 대여 내역 삭제라는 쿼리가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보면 이 삭제 쿼리니까 딜리트 쿼리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쿼리입니다. 이 쿼리 대여 내역 삭제 쿼리를 불러내서 실행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리쿼리 메서드를 이용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표현해라. 리쿼리, 다시 실행 쿼리를 리쿼리, 다시 표시해라. 레코드 원본을 다시 표시해라. 어차피 이 폼을 레코드 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쿼리를 표시하게 되면 임시로 다시 표현된 쿼리로 이 내용이 나타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 계단 좀 눌러주고요. 역시 두 커맨드 개체에 open query 메서드 불러오면 되고요. 어떤 쿼리? 대역, 내역, 삭제 쿼리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쿼리에 대해서 리쿼리 다시 표시하는 부분을 쿼리를 실행시켜 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TXT 반납일자 컨트롤의 값이 변경되면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 이용하고요. TXT 반납일자. 자, 얘죠. 이게 비포 업데이트 하면 자, 여기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자, 그래서 변경되면 isNull 함수, 비어있는지 비어있지 않은지 검사할 수 있는 함수죠. isNull 함수를 사용해서 TXT 반납일자 컨트롤 값이 비어있으면 check CHK 반납 컨트롤이 선택 해제되도록 하고, 자, 체크박스에서 선택 해제하는 것은 false, 체크하는 것은 true죠. 이외의 경우 선택해라. 연체로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해라. 자, 그대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if 문 이용해주면 되죠. 엑셀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if isNull. isNull. 비어있는지 비어있지 않은지. 반납 일자 필드가 비어있지 비어있지 않은지. 비어있다면, 그죠? 반납 일자 isNull. 비어있다면, CHK 반납이라는 체크박스는 비어있으면 어떡해요? false. 체크 해제하는 거라고 했죠? false. 그렇지 않은 경우. CHK 반납은 TRUE, true. 체크되어 있는 거고. and, if 문 종결하고. 자,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 불러와라. 연체료 계산.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매번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그냥 따라서 보기에는 쉽게 보입니다만 문제를 보고 이렇게 유추해내기는 쉬운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으로 코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도요. 반납, CHK 반납이라는 체크박스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CHK 반납, CHK 자, 이거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다음과 같은 기능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반납 컨트롤이 선택된 경우 true라고 했죠. 시스템 날짜가. 시스템 날짜는 데이트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선택 해제된 경우, false인 경우 공백이 반납일자 컨트롤이 입력이 되도록 연체료 계산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앞에 문제와 다 동일해요. 그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CHK 반납에 대해서 클릭에 대해서 before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클릭이니까 on 클릭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자 현재 그 폼의 CHK 반납이라는 체크박스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됐죠? 자 현재 폼의 TXT 반납 일자라는 텍스 상자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 데이트 함수 사용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겠죠. 그럼 me.txt 반납 일자에는 공백이 입력이 되도록 하고, and if로 종결, 그 다음에 연체료 계산 불러오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닫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출제 유형 2.accdb 파일 열어서 계속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죠.
판매 현황품의 이 처리 기능을 구현하시오라고 했고요. 자, 얘를 이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상품 정보 버튼, CMD 상품 정보, 얘인가요? 자, 요거를 클릭하면 상품 정보 폼을 여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상품 정보 폼을 여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현재의 판매 상품, CMB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만 표시하도록 해라. 자, 그러면 우선, 자, 앞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to command open 폼이니까 open 폼 선택해주고요. 열어야 될폼 이름은 상품 정보 폼이고요. 특별하게 언급해 준게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액뷰 노멀이라든지 그다음에 필터 네임 이런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상품 코드와 CMB죠. 그 콤보 상자 CMB 판매 상품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그 부분만 검증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요. 엔드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코드죠. TXT, 본문의 지역 코드,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txt 지역 코드 컨트롤을 자 더블 클릭하면이니까 on dbl 클릭 이 부분이죠.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여는 표시죠. 여기도 역시 현재 폼의 지역 코드에 해당하는 자료만 표시를 해라. dbl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자, 역시 do command 개체에서 폼을 열어야 되니까 open 폼, 지역 매출 조회 폼을 열고요. Abnormal. 자, 지역 코드와 그죠? 같다. 그 다음에 txt 지역 코드.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본문의 판매 수량 컨트롤이 TX 판매 수량이죠. Before Update 이벤트가 되면 자 판매가 TX 판매가 판매 수량 TX 판매 수량 곱한 값을 계산해서 매출액 TXT 매출액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고요. TX 매출액의 10% 0.1이죠. 계산해서 수수료 컨트롤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처리를 해라. 자, 우선 그 TXT 판매 수량에 대해서 Before Update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TXT 매출액 컨트롤에 뭐가 들어가라? TXT 판매가 컨트롤에 곱 TXT 판매 수량 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 TXT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컨트롤에는 10% TXT 매출액의 10% 그러면 TXT 매출액의 10%니까 곱하기 0.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자, 네 번째죠. 매출 수수료, TX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got focus 이벤트. 판매 수량에 따라, 자, 우선 이것부터 찾아주도록 하죠. TXT 매출 수수료에 on got focus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TX 판매 수량에 따라서
매출액의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곱한 값을 매출 수수료, TX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 수수료 유지라는 것은 판매 수량, TX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면 10%, 50 이상이면 20%, 그 위의 경우 30% 적용해라. 자, if 문이 아니고 select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select 케이스문, 자, select 케이스, 분기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TXT 판매 수량의 값에 따라서 분기를 한다. 자, case is, case가 크거나 같다, 100. 자, 문제에서, 100 이상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0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txt, xt, 매출 수수료 컨트롤에, txt 매출액에 0.1, 10%니까 0.1을 곱해주고, 100 이상이면 10%. 자, 됐죠? 그럼 얘를 복사한 다음에, 케이스가, 그 다음에 50 이상인 경우 0.2죠? 0.2. 그 다음에 케이스, 그렇지 않은 경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케이스, else.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0.3을 곱해줘라. 0.1, 0.2, 0.3. 그 다음에 select 문에 and select로 종결해 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버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다음 화면과 같은 그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하고 예 버튼을 클릭할 때만 현재 폼이 닫히도록 구현을 해라. 메시지 박스와 dim 변수 선언하는 dim 문을 사용을 해라. 자,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VB question이라는 상수를 사용하면 되겠고, 예 아니오 취소가 되어 있으니까 버튼은 VB yes no cancel 버튼을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CMD 닫기를 클릭할 때죠. 온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주고, dim문을 사용해라. dim a라는 변수. 자, a라는 변수에는 사용자가 메시지 박스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담아두는 거죠. 메시지 박스. 자, 폼을 프롬프트죠. 닫으시겠습니까? 자, 이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B question, VB yes, VB yes, no, cancel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도 확인해야 되죠. 폼 닫기 확인. 이렇게 인수 선언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변수에서 VBS가 되면 Yes를 선택한다면 Do Command 개체에서 현재 폼을 닫아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없네요. 예, 이렇게 해서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출처 유형 3.hgd 파일 열어서 호봉 등록 폼의 처리 기능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봉 등록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자, 문제에서 이제 등록 버튼 CMD 등록 얘겠죠. 이것을 클릭하면 폼 머리글에 있는 TXT 호봉, 이 호봉, 그 다음에 기본급, TXT 기본급 컨트롤의 값이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 기준 테이블의, 여기 이렇게 데이터 형식이 되어 있고요. 호봉과 기본급 필드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드를 작성을 해라. 자, 그 추가가 되도록 작성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insert into 문을 통해서 어떤 테이블의 필드에 값들을 추가해 줄수 있죠. 우선 등록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얘를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커맨드 개체에 보면 run sql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sql문을 실행시켜 주는 것이고요. 이때 sql문을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되죠. 자, 큰 따옴표 속에 sql문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문을 통해서 작성을 해 주면 되죠. 자, 호봉 기준 기분이 아니고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과 기본급 필드였죠. 이때 순서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에 값들을 value 즉 값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어떤 값들 동일한 순서로 txt 호봉 그 다음에 txt 기본급 컨트롤에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이렇게. 자, 순서는 동일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렇게 값을 집어넣어 주면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 기본급 필드로 추가가 되도록 이 값들이 호봉 기준 테이블에 호봉 기본급 필드에 추가가 되도록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나머지 식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 이름의 작은 따옴표를 처리를 해주고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항상 엔드로 식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을 엔드로 연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유가 나네요.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별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정, CMD, 수정, 이 버튼을 클릭하면 기능을 클릭하면이니까 우선 여기서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호봉 기준 테이블에서 호봉 필드가 폰머리글에 있는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기본급 필드 값을 폰머리글에 TX 기본급 컨트롤의 값으로 변경할 것. 자, 변경한다, 업데이트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시 두 커맨드 개체에 run sql 메서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문을 작성해 주면 되죠. 자, 업데이트한다. 호봉 기준 테이블을 업데이트한다. 세팅을 하는데 어떻게 세팅을? 기본급 필드에다가 txt 기본급의 값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해 주는 게 것이 아니고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호봉 필드의 값과 그 다음에 txt 호봉 컨트롤의 값이 동일하도록 처리를 해줘라 라고 했고요. 앞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insert into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한 내용들이 그대로 레코드 원본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리쿼리 메소드도 같이 사용을 해주라고 했네요. 여기서도 리쿼리 메소드 사용해 주면 되고 여기도 리쿼리 메소드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 줘야 되겠죠. 항상 어떻게 컨트롤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작은 따옴표를 하고 안 하고 이유는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서 보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엔드로 해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호봉 기준 테이블에서 호봉 필드가 폼 머리글에 있는 호봉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를 찾아서 해당 레코드를 삭제할 것. 삭제할 것. 그 다음에 레코드를 삭제하기 전에 다음 화면과 같이 그 메시지 대화 상자 표시한 다음에 얘 버튼을 클릭할 때만 삭제하도록 작성해라. 메시지 박스와 디맨드 문 변수 선언하는 디맨드 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라 라고 했네요. 자, 삭제하는 것은 딜리트 문이고요. 문제에서 호봉 기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데 그냥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호봉과 txt 호봉, 호봉 필드와 txt 호봉 컨트롤의 값이 동일한 경우에 삭제를 하라고 했고 이것도 역시 리쿼리 메서드 사용하고 뭐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삭제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성을 해주면 되죠. dim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dim a as integer. 자, 정수형으로 선언해 주고요. 자, 여기서 a라는 변수의 값을 어떻게 할 거냐. msg box죠. 미리 보기 그림대로 하는 겁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 아니오 버튼만 있죠? 여기서 예, 아니오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VB, Yes, No. 그래서 A에서 VB, Yes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그예 버튼을 누른 경우라면, 어떻게요? to command.run SQL 메소드를 사용해주고 delete문 처리해주면 되죠. delete 삭제한다. from 호봉 기준 테이블로부터 삭제한다. 어떻게? 조건이 있죠. 그냥 삭제하면 다 삭제되니까 조건 항상 걸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유념을 해야 돼요. 테이블 날라갑니다. 호봉을 txt 호봉과 동일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뭐, 요건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엔드로 묶어주는 부분도 항상 유념해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리퀄이 해주라고 했죠. 리퀄이.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폼의 그 레이블, 기본급이라는 그 라벨 1인가요? 네, 이걸 클릭하면 라벨 1이 네, 얘죠. 자, 이걸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해라. 요약정보 테이블을 열어보고 비어있는 입사일 필드에 시스템이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입력된다. 변경된다. 업데이트된다. 이런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빈 값은 이전 너를 이용해서 찾고 시스템 현재 날짜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표시할 것. 그냥 정답을 다준 것과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 두 커맨드에 run SQL 메소드를 사용해 주면 되고 업데이트해라. 어떻게 요약정보 업데이트를 세팅하는데 입사일 필드에 현재 시스템에 날짜가 들어가도록 업데이트해라. 근데 조건이 있었죠. 입사일이 이전 널인 경우, 비어 있는 경우에 업데이트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리쿼리를 사용해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봉 야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모두 보기 매크로를 작성해서 구현해라. 폼의 원본 레코드 전체를 표시하고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 다음에 포커스가 호봉 컨트롤로 가도록 해라. 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매크로를 작성해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매크로를 만들 때는 우선 새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폼의 원본 레코드 전체를 표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show all records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에 관련된 것은 run menu command라는 것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 보면 자, 여기 명령 중에 sort ascending이라고 있을 텐데요. 여기 있죠? 오름차순 sort ascending. 아, 그 다음에 포커스가 호봉 컨트롤러 가도록 해라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go to control이라는 자 여기서가 우리가 TX 호봉이었죠. TXT 호봉. Go to control. 여기에서 포커스가 호봉 컨트롤로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을 모두 보기 매크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얘를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두 보기를 지정해 주고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해 주면 자 문제를 모두 완성하는 것이 되겠죠.